최근 멧돼지가 도심에 내려와 사람까지 공격하는 일이 잦습니다. 강원 삼척시는 대대적인 소탕 작전까지 벌였는데요. 두 달 동안 230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사냥개들이 200kg이 넘는 멧돼지를 공격합니다. 돼지 크다. 빨리 와. 멧돼지가 머리를 휘젓자 사냥개 두 마리가 튕겨나갑니다. 야, 개 안 다쳤나? 20분 넘게 버티던 멧돼지는 총을 맞고서야 쓰러집니다. 야, 크다. 봐, 크네. 삼척시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전문 엽사까지 동원해 멧돼지 238마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주민 두 명이 멧돼지에게 공격을 당해 숨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원수 갚았다 오늘. 지금 내리 인명 피해가 있죠. 그다음 농작물이 나만 나지를 않아요. 멧돼지는 천적이 없는 데다 1년에 새끼를 13마리까지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해 2015년 현재 전국에 45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대한 노력해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산 아래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어 인명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와야지 삽이나 뭐 과이나 이런 무기를 가져와야지. 그냥 뭐 맨몸으로 일할 때는 갑자기 닥칠는지 모르니까네. 멧돼지를 포획해 사진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한 마리당 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